네, 플레이어 티셔츠 이제 시즌 3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3는 우리 키움 히어로즈의 핵심 투수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당연히 제가 수석 디자이너로서 짊어져야 될 짐들이 일단 많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걸맞게 좋은 작품 한번 끌어낼 수 있도록 영감을 받아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뭘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저는 그냥 일단 깔끔하게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깔끔하게. 깔끔하게 그냥 말 못 그려가지고. 네, 베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티셔츠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즌 1때 나왔던 작품이에요. 이게 김하성 선수 그리고 박병호 선수, 이게 앞면이고, 근데 뒷면을 보시면 더 본인 같을 거예요. 뒷면 이렇게 보시면 자, 네. 근데 보통 티셔츠 보면 5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 아, 네. 저희끼리 평가하기에도 시즌 1 티셔츠는 소장용 티셔츠라는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즌 2로 넘어가면서 조금 발전을 해요. 제주도 폴리에서 면을 선택을 하면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김혜성 선수. 근데 중요한 건 이 뒷모습이 디자인을 직접 그렸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서건창 선수 티셔츠는 한예 선수처럼 심플을 공개했습니다. 심플. 너무 심플한데?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던 티셔츠, 이정우 선수 티셔츠는 요 애완견. 안 팔린 이유를 알겠다. 조금씩 발전이 보이니까 네. 분명 이번 시즌에도 좀 더 나은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거 해봅시다. 최고 최악을 선정하는데 네. 얘기하지 않고 두 개만 고르세요. 그냥 요. 아, 요거? 네. 요거 하나와? 요거 하고 네. 이제 보라색. 보라색. 네. 뭐 얘기는 나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농도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아, 이거 뭐, 아, 바로 얘기하시네요. 그거라면 요거와 저도 보라색.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 맨 끝에는 흰색까지라. 저 보라색 저도. 야, 여기 두 개. 선배님 일단 좀 흰색 두 개 최악이고. 아, 최악은 바로 얘기하시네요. 최악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아, 아니 이거 예쁘지 않아? 난 이게 제일 무난한데. 솔직히 아니 어제 차 하단 입거는 그래도 야구장이라도 입고 올 수 있는데 이건 어디 가서 입냐 이거. 축구 나갈 때 이럴 때 걔 산책 시킬 때. 아 중요한 건 내가 차 사서 줄 테니까 너 야구장 올 때 입고 와라. 입고 와. 판매가 안 되잖아 지금. 아 역사에 남아야 돼. 아 이거는 뭐. 그거는 진짜. 아,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그거 만든 애가 자기 애가 살벌해요. 샌드님으로 보내야 될 거야.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좀 받고. 이번 시즌 3는 그런 주제 없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주제로 그려 보실지 디자인을 하실지. 저요? 네. 영웅을 그리겠습니다. 아, 영웅을 네. 그린다. 아, 저는 제 자기애로 그리고. 아, 자기애로. 시즌 1 때 나올 거라고 좀 후회하고 있어요. 티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맞아요. SNS에 보니까 직접 만들어 보셨는데.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번 만들어 볼까 했던 거를 네. 조금 이제 덧붙여서 만들어 보려고. 덧붙여서. 원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솔리 재질, 여기 면 티셔츠입니다. 면. 무조건 면. 원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이요. 전 면이요. 저는 그 조상호 선수는 솔리 재질로 두 분씩. 좀 검은색. 실검은 거. 아니 흰색. 조금만 두가요. 라이트 애쉬 블루, 애쉬 블루. 한현희 디자이너만 써도 블랙, 블랙. 괜찮다. 근데 이거 옆면도 해도 돼요. 이렇게 옆면에도. 아 하셔도 되죠. 네. 하셔도 되죠. 옆면 되죠. 아, 이쪽에는 돼요. 이렇게 팔은. 이게 왜냐면 디자이너분들 중에 이 옆라인을 강조한 디자인이 없었거든요. 아, 저는 옆라인을 더 강조한. 아, 옆라인. 옆구리 투수잖아. 저 해지, 아, 옆구리 투수긴 한데. 아, 확실히 우리 김성민 디자이너는 바로 들어가네요. 첫 디제 벌써 끝나면 안 돼요. 뭐 잠깐만요. 뭐 같아요? 턱돌이 그린 건데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옆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딱 이것만 깔끔하게. 아, 턱돌이만 이렇게? 네. 근데 본인이 내 티셔츠인데 아, 네, 턱돌이만 들어가면 제 거 하면 안 사니까. 사장님 이제는 티셔츠에 H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야 말했죠 자기 힘모양을 이렇게 한다는데. 아, 우리 조상우 디자이너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반면 최원태 디자이너는 지금 다 해놓고 본인은 그만하고 싶어요. 본인이 디자인했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본인의 티셔츠라는 거를 티를 낼 수 있는 디자인 좀 넣으시면 돼요. 20번. 와, 김성 디자인 확실히 수석 디자이너예요. 우리 메인 스폰서까지 챙기는. 이야. 야구 저지 있었으면 네. 야구 저지에다가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렇죠. 빨간색인 거죠? 네, 그렇죠. 빨간색. 사람 볼 때만 안 되는가. 아, 주식해요? 아, 뭐. 개미. 네. 개미입니다. 이 사진을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따로 보내주면 돼요. 네, 대충만 그려놓으시고. 대충도 그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그려요? 야, 이거 그리려면 오늘 시합 끝날 때까지는 이거 있어야 되겠는데? 그냥 실루엣으로? 네. 아, 그래도 얼추 자세는 비슷한데요? 아, 잠깐만요. 손가락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긴급 상황입니다. 뭐 그리는 거예요? 여기 엄지손가락. 아, 이거 이렇게 네. 이 키움 네. 이거 하시는 거죠? 네. 끝난 것 같아요. 아, 일단 네. 그러면 작게 조상우 디자이너는 네. 앞뒤가 끝났습니다. 네. 아. 오히려 김성민 디자이너는 티셔츠를 만들었다라는 경험을 이야기하신 게 본인을 좀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진정한 천재는 스스로를 조여오면서 아이디어를 발상시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고뇌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 다시 시작합니다. 아, 그래도 많은 발전이 이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김성민 수석 디자이너는 뒷면 들어갑니다. 시원대 선수 하고 싶은 거 아니죠? 아니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끝! 끝!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네 분의 디자이너분들의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도상우 디자이너의 앞면부터 보는 앞면. 앞면? 네, 제 사인이고요. 네, 들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사인인데 이번에 사인을 바꿨어요. 아, 사인은 네. 요새, 최근에. 한번 새겨봤고요. 네. 중요한 건 조상우 디자이너는 뒷면이 했어요. 아, 뒷면 갑니다. 아, 이거 너무 재밌어. 누가 봐도 저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상한데 오히려 나오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아, 나왔을 때. 네, 나왔을 때. 아, 자, 우리 최원태 디자이너 갑니다. 앞면부터. 그냥 그게 뭔가 일단? 턱돌이? 사인? 제 사인? 이걸 근데 잘 그려주세요. 이건 진짜 뒷면인데 뒷면? 뒷면은 약간 유흥 야키스 스타일이에요. 아. 지금 이건 이제 깔끔하게 사복으로 입을 수 있게 생각 나름 해서 사서 입을 수 있게 네. 야구선수 뭐 그런 티 안 내고 입을 수 있게 난 저 앞뒤로 이제 백장미 여기 아 백장미? 백장미 이제 등에 또 백장미 저는 왕관이랑 공 모양을 같이 이렇게 좀 붙여서 꼭다리에 야구공 그려져 있는 걸 디테일 한번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메이드 바이 히슬민이라고 그리고 이제 야구 티는 안 나지만 메인 스폰서 라인이 뻗어 나가야 되거든요. 애매하게 뻗으면 안 돼요. 쭉 뻗어 나가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 그리고 이제 저희 팀이 항상 이겼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냥 뒤에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디자이너 분들의 작품을 만나봤고요. 뭐 이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전체적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자기애와 승리를 담은 티셔츠라서 많이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일부러 이제 시원하시라고 네. 폴리에다가 이제 오버핏으로 또 만들었거든요. 야구장 오셔서 편하게 시원하게 입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구장에서도 입고 다니고 밖에서도 입고 다니셨으면 최영수 디자이너 네, 저거 많이 사주세요. 이걸로 못 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플레이어 티셔츠 시즌 3 우리 최원태, 한현희, 조상우, 김성민 디자이너와 함께 해봤습니다. 팬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멋진 티셔츠 기대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